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아이폰 16 시리즈를 실물과 함께 얘기해 볼 텐데요.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제품을 다루겠지만 일단 오늘은 새 아이폰 구매자들이 주변으로부터 탄 걸로 듣게 될 질문이자 어쩌면 스스로에게도 묻게 될 바로 그 질문. 아니 그래서 그거 옛날 거랑 비교하면 뭐가 달라졌는데? 라는 주변의 의문과 스스로에 대한 질책에 맞서 옆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당연히 구매자가 알아두면 괜찮은 팁들도 소개하기는 하겠지만 주로 자랑하기에 좋은 즉 보여주기용으로선 쓸만하나 실사용에선 애매한 기능도 포함돼 있다는 점 참고하라고요. 바로 시작해봅시다. 사실 아이폰 16을 만져봤을 때 프로나 일반형 가리지 않고 가장 와 소리가 나오는 건 오디오 믹스 기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저희 회사 옥상 정원에서 조연출 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도심 칸 가운데다 보니 마이크 없이 촬영하면 수음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예거, 네. 이렇게 추석 연휴 첫날에 즐겁게 오목교 전자상가에 나와보는 기분이 어떤가요? 네. 아주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저희의 대화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녹음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편집 오디오 믹스에 들어가서 인프레임 설정을 한 다음에 들어보면 예거, 네. 이렇게 추석 연휴 첫날에 즐겁게 오목교 전자상가에 나오면 기분이 어떤가요? 정말 제가 한참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남들 노는 동안 제가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아주 뿌듯합니다. 대박이죠? 자랑하기 딱 좋은 기능이에요. 이 인프레임은 프레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남기는 옵션이고요. 스튜디오 옵션의 경우엔 남들 노는 동안 저는 열심히 일해서 아주 뿌듯합니다. 역시 오목교는 진짜 낙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배경음은 남겨도 돼 사람이 스튜디오 마이크에 대고 직접 말하는 것처럼 깨끗한 음성 녹음 품질로 바꿔주는 기능이며 마지막 시네마틱은 남들 노는 동안 저는 열심히 일해서 아주 뿌듯합니다. 역시 오목교는 진짜 낙원인 것 같아요. 주변의 모든 음성을 포착해 스크린 앞쪽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모아주는 방식이에요.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아주 뿌듯합니다. 역시 오목교는 진짜 낙원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폰 16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16의 새로운 오디오 기능 챕터에서 더운 날에 다운받고 하려고요. 물론 이것도 강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네,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폰 16 때문이겠죠? 네, 솔직히 목소리가 많이 먹먹해서 메인 마이크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서브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거든요? 특히 실내 이렇게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녹화한 결과물의 경우 지금 이 소리인데 어떤가요? 오디오 믹스를 켜서 조정하면 그 품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실내 한정으로 마이크 이외의 잡음을 나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건 아이폰 16 일반형으로 찍은 오디오 결과물인데도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월 유저분들도 충분히 성능 체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호기심이 생기죠. 이런 오디오 믹스 기능 혹시 기존 영상도 지원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다른 휴대폰에서 촬영한 영상을 넣어보면 작동을 하지 않고 오직 아이폰 16 혹은 16 프로 라인업으로 찍은 영상만 오디오 믹스 기능을 지원하더라고요. 이게 실생활이나 결혼식이나 회식 모임 같은 데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더 선명히 한다던가 혹은 마이크 없이 브이로그 같은 걸 급히 찍을 때 정말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건 애플이 이 기능을 일반형과 프로 라인업 모두에 넣어줬다는 건데요. 사실 이런 잡음 제거 기능은 칩의 머신러닝에 크게 기대고 있고 노멀에 들어가는 A18이나 프로에 들어가는 A18 프로나 머신러닝 성능 자체는 거의 같기 때문에 아이폰 16 라인업 전체에 걸쳐 이 오디오 믹스 기능이 차별 없이 들어가는 건 사실 당연한 결론이긴 합니다. 상대가 애플이라 방심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오 마이크와 관련한 하드웨어적 성능 차이는 여전히 노멀과 프로 라인업 간의 구별이 뚜렷한 편입니다. 특히 이번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은 애플이 스튜디오급이라 주장하는 마이크 4개나 달렸기 때문에 잡음이 더 많이 낀 실외 환경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더 잡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만약 정말 프로처럼 아이폰의 마이크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면 프로 라인업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16, 특히 울트라마린의 미려한 색상을 제외하고 그리고 세로로 길어진 카메라 섬을 제외하고 이번 아이폰 16의 외형상 가장 큰 차이점은 전원 버튼 밑에 달린 카메라 컨트롤인데요. 이거를 눌러 카메라 앱을 실행한 뒤 살짝 눌러 기능을 활성화하고 스와이프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 준기능인데 이제 이거를 두 번 살짝 누르면 뭐 노출이니 심도니 하는 아이폰 카메라 관련 세부 항목들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좀 해보니까 줌보다 유용했던 항목은 이렇게 심도랑 노출인데 이렇게 인물이나 특정 피사체를 찍을 때 아주 직관적으로 F값에 맞는 심도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고 노출도 같은 원리로 조절이 돼서 뭐랄까 갤럭시에 있는 프로모드 기능 중 일부가 하드웨어로 변하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특히 이게 추후 반셔터처럼 피사체에 맞춰 자동으로 포커스를 맞춰주는 기능이 업데이트될 거라고 하고 서클 투 서티처럼 인텔리전스와 결합해 이미지 검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드파티 앱들과 연동해 이 버튼에 새로운 카메라 관련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하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관련 카메라 설정에 카메라, 코드 스캐너, 확대기 같은 기능밖에 없어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추가된다면 굉장히 유용해질 것 같습니다. 만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버튼을 꾹 눌러 카메라 앱을 실행할 때 너무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하고요. 반대로 살짝 눌러 기능을 선택하려면 진짜 말 그대로 너무나 살짝 이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게 꾹 누를 때는 실제 물리 버튼이 작동하고 살짝 누를 때는 포스 센서라고 해서 압력 감지 센서를 통해 압력을 감지하면 진동 모터, 즉 탭틱 엔진이 울리는 듯한 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이 두 동작을 실행할 때 손가락에 들어가는 힘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카메라 컨트롤은 본능적으로 편리하다기보다 적응과 학습이 필요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카메라 앱을 실행할 때 즉 물리 버튼을 꾹 눌러 작동시킬 때는 워낙에 세게 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즉 세로로 이 카메라 컨트롤을 사용하면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오히려 카메라가 이렇게 더 흔들거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이 카메라 컨트롤이 다른 버튼과 달리 측면 프레임에 딱 달라붙어 손가락을 누르기가 어렵게 설계됐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고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가 이 카메라 컨트롤과 호환되는 케이스가 현재 정품 케이스 몇 종을 제외하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카메라 컨트롤 기능 중에 버튼을 스와이프에서 충돌을 조절했었잖아요. 이건 이 카메라 컨트롤의 표면이 정전식 터치가 가능하도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품 케이스 실물을 보시면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오목과 전자상가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는 장면일 텐데 케이스에서 카메라 컨트롤을 덮는 버튼의 안쪽 마감이 다른 곳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해당 부분이 카메라 컨트롤의 정전식 터치 기능과 연동되도록 전도성 물질로 마감 처리를 했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정품이 아는 서드파티 케이스들의 경우 그저 단순히 카메라 컨트롤 쪽에 구멍을 뻥 뚫은 채 내어놓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사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이렇게 노출되는 카메라 컨트롤의 마감이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라는 데 있어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경도가 강해 생활 흠집에는 매우 강하지만 충격에 대한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아무래도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운이 없게도 이 카메라 컨트롤 부분에 뾰족한 돌쪽이 이렇게 하고 찍힌다? 이 부분만 깨지는 가슴 아픈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전체를 제대로 보호하면서 카메라 컨트롤 기능도 사용하고 싶다면 현재로선 정품이나 정품에 준하는 비츠 케이스 혹은 생폰을 조심히 쓰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 쪽에서도 이런 맹점을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드파티 케이스 업체들 위한 디자인 문서나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앞으로는 상황이 나아지겠죠. 설마 이대로 정품만 강제되는 건 아니겠죠. 여튼 이게 자랑거리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구매자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소개해봤습니다. 이제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기능이 아닌 성능을 자랑해볼 차례인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이폰 16의 일반형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도 성능이 더 좋습니다. 한동안 애플은 일반형의 경우 전작 칩셋을 제어하려는 폐기를 보여주었으나 이번에는 같은 8GB의 메모리에 같은 A18 칩 물론 프로는 GPU 코어 하나를 더 넣은 A18 프로 칩이긴 하지만 여튼 결과적으로는 거의 성능이 같은 칩을 넣어줌으로써 일반과 프로 간의 성능급 나누기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일단 긱벤치부터 돌려보시면 점수가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프로 맥스 모두 싱글 코어 기준 3300점에 멀티 코어 기준 8000점을 넘는 점수를 보여줍니다. 전작 대비 30%가 넘는 성능 향상 폭인데다 사실 이 정도 점수면 M1 맥북의 점수와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 렌더링 성능을 M1 맥북과도 비교해봤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루마 퓨전 앱에 비디오 영상과 사진 여러 개를 이어붙인 뒤 별다른 효과 없이 4K로 뽑아왔는데요. 미쳤습니다. 결과 보이시나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서 영상을 뽑는 시간이 M1 맥북의 렌더링 시간보다 더 훨씬 빠릅니다. 아무래도 이 폰에 달린 A18 프로 칩에 영상 특화 유닛이 잔뜩 내장돼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결과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아이폰 16 일반형의 경우도 영상 출력의 속도가 M1 맥북에 비해 약간은 느리지만 그래도 엇비슷한 정도에 가깝다는 겁니다. 물론 영상의 길이가 길어져 뽑는 시간이 길어지면 발열 해소가 안 된 맥북 쪽에 사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조망만한 폰이 노트북에 비빌 정도라니 이건 자랑할 만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발열 제어 역시 상당히 나아진 편이라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해보면 점수도 점수인데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차이, 즉 성능의 일정함이 전작보다 확실히 개선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 넘어가긴 아까워서 추가적인 벤치마크 결과를 공유드리자면 틸로마드 점수는 이렇고요, 솔라베이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고 성능이 크게 증가했다기보다 안정성 향상에 신경 쓴 듯한 세팅인데 발열을 체크해보면 전작보다는 확실히 열이 잘 퍼지고 피크 온도도 낮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칩 성능 관련해서 눈여겨볼 게 또 있습니다. 애플은 이번 키노트 내내 아이폰 16 시리즈에 내장된 A18과 A18 프로 칩셋이 대규모 생성형 AI 구동에 최적화된 칩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전작과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업그레이드된 16코어 뉴럴렌즈를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 자사의 A18 칩 안에 각종 AI 작업에 특화된 유닛을 잔뜩 집어넣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성능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생성형 AI 작업 중 하나를 아이폰에서 돌려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에는 Draw Things라고 해서 그림 생성 AI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앱이 있거든요. 이 앱을 이용하면 Stable Diffusion이라는 오픈소스 그림 생성 AI의 경량화 버전을 온디바이스로, 쉽게 말해 칩셋의 깡 성능만으로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갖게 만든 뒤 그림을 만들어 보라고 명령하면 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커녕 아이폰 16 일반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AI 그림 생성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림 생성 AI 작업 속도가 모든 AI 작업 성능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확실히 칩셋이 업그레이드, 심지어 전작 프로 맥스를 일반형이 압도하는 AI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건 지적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는 내년에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한국어 보이잖아? 꽤 많은 말들이 오고 갔잖아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이는 내년에 지원될 전체 언어가 아닌 일부에 대한 발표로 내년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국어로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 하더라고요. 물론 내년이면 사실상 이 휴대폰 대신 아이폰 17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구매나 자랑 포인트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게 버림받은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데 의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랑을 위한 자랑할 시간인데 빠르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오디오 성능이 아이폰 16 시리즈 전반에 걸쳐 더 좋아졌습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물론 15 시리즈도 굉장히 좋고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스마트폰에선 독보적인 수준인데 16 시리즈는 여기서도 발전해서 공간감이 야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소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저음부터 고음까지 가리지 않고 얼굴과 귀의 전 후면을 감싸 안는 듯한 소리를 들려줘요. 이렇게 작은 기기에서 앞뒤로 또렷하게 구분되는 소리를 내뿜는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또한 짤막하지만 이것도 일부 사람에 대한 의미가 클 것 같은 게 바로 디스플레이의 최저 밝기입니다. 아이폰 16 라인업의 경우 최저 밝기가 무려 1L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손쉬운 사용에서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켜고 실제로 화면 밝기를 최대로 낮추면 이 기계 한도까지 화면 밝기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작보다 훨씬 어두운 정도까지 화면 밝기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밤낚시처럼 특정 치매 활동 시 깜깜한 야간 플러스 실외에서 휴대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휴대폰의 화면이 지나치게 밝으면 밝은 화면을 봤다가 어두운 화면을 봤을 때 눈이 적응을 못해 순간적으로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발생하잖아요. 어려움을 암 적응이라고 하던데. 여튼 이런 현상을 막고자 붉은 톤으로 휴대폰을 설정하는 분들도 많던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최저 밝기 화면 개선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접사, 이거는 일반형 아이폰 16의 경우 나름 자랑할 만한 게, 아이폰 15 일반형을 비롯해서 갤럭시 S 시리즈 일반형 모두 접사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답지 않게 일반형이 가성비 기능 하나가 들어간 셈이죠. 특히 이 기능은 가까이 있는 물체를 크게 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가까이 있는 물체의 초점을 잡을 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있어 큰 체감을 하실 분들이 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젠 자랑할 수 없는 거, 좀 아쉬운 거, 지긋지긋한 고스트 영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카메라 관련 리뷰는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기본 결과물 자체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야간 환경에서, 특히나 밝은 조명과 야간 환경이 겹쳐진 환경 아래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여전히 고스트 잔상이 보이는 현상이 그대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렌즈별로 AR 코팅을 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전작까지 찾지만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스트 현상이 여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여기에 깔린 iOS 10.8.0의 정식 버전이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 실행시 갑자기 검은 창이 덧씌워지는 등 조금씩은 작동에 있어 불안한 점이 있어 빠른 버그 패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6과 16 프로맥스의 자랑거리, 혹은 자랑하면 안 되는 거리를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제품을 만져본 지 저도 고작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는 첫눈에 달라진 부분이 엄청 많다기보다 점진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오지 않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느낄 변화의 폭은 전작 대비 좀 적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칩과 메모리 성능 면에서 발전이 분명히 보여서 추후 iOS 업데이트로 받을 많아 보이거든요. 본격적인 성장형 아이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특히 일반형 라인업의 경우 프로 라인업과 간극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8GB에 달하는 램을 일반형 최초로 작했으니 어쩌면 역대급 장수 기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개인적 예측도 더해봅니다. 여튼 이 아이폰 16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끝! 이거 아무래도 13 프로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초창기 13 프로맥스가 변한 게 없다고 진짜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그만큼 괜찮은 폰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래 쓰실 분들은 이번에 바꾸면 처음에 후회하고 나중에 후회해서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튼 그렇다고요. 사야 되냐고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